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를 만나다. 오늘은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출마의 법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을 졸업하기 전 18살 때 용인에 처음 왔습니다. 기흥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30년 2개월을 일했습니다. 수지구 기흥구의 발전을 보면서 처인구가 항상 좀 안타깝고 늘 마음에 좀 쓰였었습니다. 처인구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30년 반도체 개발에 힘써왔기 때문에 그 반도체 전문가로서 지금 용인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 국회 300명 중에 반도체 전문가 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건 제 일이다. 앞으로 좀 청렴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속도감 있게 이 클러스터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적임자다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최근 이제 새로운 미래와 이제 결별했는데요. 그 뒤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양당 기득권 정치에 균열이라도 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습니다. 국민적 열망을 부응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과연 그런 세력인가 또는 신뢰, 확신이 아직까지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런 신뢰를 드리는 일, 확신을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지지율을 이제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는데요. 인재 영입이나 지지율 반등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판단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은 인품, 실력, 경험을 두루 갖춘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번에 개혁신당에 오신 것은 제대로 통찰력 있게 보고 계시고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세력이 출현을 해야 된다 신념을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과정을 통해서 저의 지지율에도 저는 크게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 거대 정당에 맞서서 이제 반전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총선에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반전의 카드 그런 게 있을까요 좀? 중요한 총선 전략이 이 반도체 벨트, 이 용인, 화성, 수원, 뭐 오산, 이천, 안성 이런 쪽에 반도체 벨트에 집중적으로 영향 있는 후보를 배치하는 것이 저희 이제 총선 전략이었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들이 경기남부 벨트에 공천이 되면 희망과 어떤 기대를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지율은 문제는 그때 이제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은 운동권 청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개혁신당이 전면에 약간 좀 화두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지금의 정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심한 사회분열, 진영 갈등, 포퓰리즘, 그리고 부정부패. 지금의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민들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기 때문에 개혁을 전면에다 내세우고 있고 그 지향점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동안 표 떨어질까봐 표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지 못했던 개혁의 아젠다들을 거침없이 하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신산업에서 창출되는 그 일자리가 복지고 사실 청년에게는 미래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지역구를 옮겨서 용인시 갑으로 오셨는데요.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인이 용인의 처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처인을 넘어서 저는 세계의 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지역이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이게 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5년째 첫 삽도 못 두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프라 예산 제로인 거 아시죠? 용인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첨단 산업의 국가 정책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책으로 이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예산 확보라든지 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안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K-칩스법 시즌 1 두 개 법안을 냈고 시즌2에 6개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없으면 아마 이게 또 다 무산이 되고 묘연해지는 거죠. 그 가동 목표를 2028년도로 잡았습니다. 원래 정부의 목표는 착공을 2026년, 가동을 2030년도로 잡았거든요. 기흥을 보시면 알겠지만 2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착공, 2028년도에 가동 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선이 시작되면은 양 후보님에 대해서 많은 언독과 공격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국의 희망, 다시 개혁신당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을 떠난 이유가 제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면서 떠났는데요. 저는 정치적 소신이 이념,
정파, 그다음에 정당을 초월했습니다. 구태적 가치보다 이제는 과거대 미래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들을 해왔고 지금의 정당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희망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신당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저희의 창당된 한국의 희망을 보고 온 거죠. 선거를 저희가 개혁신당으로 치르기로 했을 뿐이지. 서인구는 철도면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뭐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이나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지금 선적해 있는데요. 국회와 지역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 한두 가지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용인 클러스터의 어떤 착공 가동을 빠르게 3년 정도 앞당기는 게 첫 번째고, 근데 거기에서 창출되는 아마 일자리가 몇만 개 수준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동시에 갖추어져야 될 정주 여건이 뭐냐면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이 부분이 동시에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교통이 너무나 열악하고 경강선도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반도체 고속도로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고속도로가 좀 개통이 돼야 된다는 것 처인 안에서는 원산면과 남산면을 연결하는 그 도로도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교통망 어떤 인근 도시 간의 어떤 셔틀버스나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또 교육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이 용인에 처인에서 키울 수 있는 여기서 교육을 시켜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재고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또 냈었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 취업 가능한 영재고,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들의 교육 시설이 필요하고 젊은 엄마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쇼핑할 데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뭐 스타필드 정도의 복합문화센터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 도시의 품격에 맞게 세계의 반도체 수도 용인이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사실은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가능하다 의정 활동을 보시면 아마 아 용인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이 왔구나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영원님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글로벌 반도체 도시 용인 동면 내세우고 다 오늘 약속하셨어요. 왜 그걸 좀 달리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혹은 실용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저는 18살에 기흥에 와서 기흥 클러스터가 이게 구축되는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봤습니다. 화성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거를 그것을 또 봤고 평택도 봤고 중국의 섬서성의 시안반도체 다 경험한 일들이거든요. 클러스터가 지정이 돼서 구축이 완료가 되고 가동이 될 때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또 정치 8년 동안 제가 해왔던 그 반도체 일이 아마 용인에는 가장 다른 어떤 후보보다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못다한 말씀이나 그 용인 시민과 서인구 주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분께 좀 하시죠. 서인구 구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전문성 있고 추진력 있고 실행력 있는 양향자 후보를 한번 믿어보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면 자랑스러움으로 제가 꼭 은혜를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이 키워주신 용인 시민께서 키워주신 양향자 그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